저혈압의 증상은 대개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어지럼증, 무기력증, 또 쉽게 피곤함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었다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심하게 어지럽고 오심, 구토 또는 손발 저림, 식은땀 또는 심하면 실신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특별히 없는 본태성 저혈압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질환이나 내분비질환, 출혈, 설사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앉았다 갑자기 일어날 경우 또는 오래 서 있는 경우 또는 미주신경성 실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저혈압인 경우가 있겠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질환이라든지 내분비질환, 출혈, 설사 이런 질환이 있는 속발성 저혈압인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피가 내장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식후 저혈압,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는 피가 아하지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성 실신 그런 경우도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로 인한 저혈압, 이런 그 종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제 본태성 저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한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환에 의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때, 그때는 쇼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위험하지 일상적인 저혈압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이란 것은 이제 혈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을 하게 되면 이게 폐순환이나 전신순환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신순환인 경우는 이제 하지에서 심장까지 다리의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해서 혈액을 올리는데, 만약에 키가 크게 되면은 그 다리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올라오는 혈액량이 줄 수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펌핑하는 그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혈압이 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혈압이 있으면 음식을 짜게 먹어야 된다라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압은 혈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짭짤하게 드셔서 나트륨을 보충하게 되면 혈액량이 좀 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혈압을 좀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립성 저혈압과 치매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연관이 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몇몇 연구들에서 두 질환이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문은 있지만, 두 질환의 명확한 관계를 규명한 그 대규모 임상 그 논문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는 본태성 저혈압인 경우는 전조 증상은 없는데, 만약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심, 구토, 또 시력장애, 이명, 또 손발 떨림, 식은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앉거나 누우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질환에 의한 급격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량을 늘리는 것이 주된 예방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특히 지금같이 여름 같은 경우는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좀 짭짤하게 드셔서 그 염분 보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육 강화 운동 또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예방법이 되겠고, 이 술 드시는 것 경우는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주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태성 저혈압인 경우는, 일상적인 저혈압인 경우는 고혈압보다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어지럽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심장이나 폐질환 또는
질환, 또 위출혈의 경험이 있었던 분, 또는 혈압약이나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분들이 특히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